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이거 원터치 접이식 충전 자동 워터 펌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박스 생겼고, 이 제품 한번 개봉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동으로 뭐 소리가 막 나네요. 문 여니까. 아, 네. 꺼볼게. 아, 네, 꺼집니다. 전원은 네, 충전이 돼서 왔네요. 이게 USB 충전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디자인 생겼어요. 생겼고, 이쪽에 USB 호스, 연결 호스 돼 있고, 충전 케이블 있습니다. 좀 길게 나왔네요. 긴 제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볼게요. 길이가 네, 1m 짜리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통이 있고, 물통에 호스를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을 이 컵으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이제 꼽는 거예요. 뒤에 이제 꼽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다 꼽을게요. 꼽고 이걸로 선처리 한 후에 이게 이제 선이 너무 길면 잘라가지고 요게 딱 끼워도 되고 그냥 길게 놔서 바닥에 놓고서 써도 될것 같아요. 네, 버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눌러볼게요. 얼마 어떻게 나오는지. 와,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네, 이렇게 물컵에다 이렇게 바람 대고 물이 떨어지고 위로 좀 올려, 아 이걸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좀 올려놔야지 물이 안 떨어집니다. 밑에 있으면은 틀고 나면 또 쫄쫄 떨어지니까 좀 올려놓고선 이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존 물통보다는. 한번 받침대 이용해 볼게요. 일단 대충 이 정도 물통보다는 좀 높게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 물이 안 떨어지죠? 예, 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물 먹으러 온 곳이에요. 컵을 대고 버튼을 예, 눌러줍니다. 네, 이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멈추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소분캡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뭐 잉크나 세정액 같은 거 액체를 뭐 담고 싶을 때 그 용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감각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고서 자, 버튼 누르면 됩니다. 와, 이게 간편하네요. 생각보다 세기도 세고 세기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설명서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물량 체크도 된다고 했었는데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보니까 원하는 용량에 정지 해가지고 요 용량 설정이 될 줄 알았는데 터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아쉽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용량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절해서 자동으로 멈추면 좋은데 그거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압이 저는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셉니다. 네, 강한 거는 좋은데 그래도 좀 강중약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물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거 빼고는 네, 이거 가격 대비 성능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쓰는 용도는 요 이제 세정액을 요거 100ml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요거 디스펜스를 활용할 거예요. 네, 이제 요거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중심이 좀 안 잡혀요. 그리고 중심이 안 잡힐 때 이 뚜껑을 고정시키게끔 해서 이쪽에 끼워가지고 끼워서 이거 이제 고정시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디스펜서에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서 끼워볼게요. 네, 끼워주고 돌려볼게요. 흔들리는지 않는지. 네, 충분히 이제 꽉 끼우면은 네,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이 정도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잘 맞춰가지고 터치로
거품이 좀 나네요. 이렇게 했고요. 이거 받침대 뭐 일단 이걸로 임시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거 밑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터치만 해서 이렇게 소분 할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